엄마가 네가 오면 더우셔. 연신 눈물에 콧물. 엄마 누가 드세요? 어찌 엄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캠프반에 같이 들어온 형님들 막내 병우 달래느라 애를 쓰는데 형님들 지극정성이 효과를 발해서 다행히 신이 난 병우 같이 뒹굴고 온통 난립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 놀이터. 정전! 정전! 자, 조금 앉아. 자, 손모아야 동강호. 훈장님 사태 수습에 나서십니다. 지난 시간 옆에 잠자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친구일 수도 있고 형아들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지나다니고 해야지. 훈장님 말씀에 다시 얼음 같은 부동 자세. 조용히 누워. 어서. 새삼 여기가 서당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병우. 두 눈엔 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고입니다. 자꾸 엄마 얼굴만 아른아른 떠오릅니다. 꼼짝없이 그대로 자야 합니다. 다시 밝아오는 캠프반 둘째 날. 자, 기사 일어나자. 아이들을 깨우러 오신 큰 훈장님. 기사 일어나. 도대체 여기가 어디였던가요? 깨자마자 또다시 어리둥절합니다. 여사봐. 서당 유학 8년차 우혁이도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안 앉지 말고 이불 개, 이불을. 빨리 개, 이거. 너는 모범이 되게 좀 해요. 네가 먼저 개고 모든 애들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래, 볼을 받지. 꼭 뒤에 찾아가 그래. 먼저 해야지. 형님들 혼나는 걸 보니 잔뜩 겁이 나는 병우. 얼른 혼자서 양말을 챙깁니다. 빨리 꼬부려. 이거 자자. 가슴에 넣다 말고. 아니 주무셨습니까? 그렇지. 응. 아이고 잘했네. 또 이래서 뭐. 땅을 짚고 일어나. 손을 땅을 짚고. 땅을 짚고 왜 무릎을 짚고 일어나? 땅을 짚으라는데. 훈장님 말씀을 잘 듣자. 훈장님 말씀을 잘 듣자. 훈장님 말씀대로 실천하자. 훈장님 말씀대로 실천하자.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자. 부모님 마음을. 나와야 할 목소린 도통 나와주질 않고 그저 눈물만 자꾸 나오는 병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올려. 좌로. 좌로인데 우르는 사람이죠. 우로. 좌로. 우로. 중앙으로. 뒤로 제껴서 내리고 세 종류의 파파. 서당 아침의 필수 코스 영선 도입법 체조. 영문도 모르고 일단 따라합니다. 어서 경치 충분 서서. 말로만 듣던 심신 수련의 길이란 게 이렇게 멀고도 험한 것인가요? 고군 입학 소만. 이거는 맨날. 맨날 장난해. 맨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몇 년씩 서당에서 살고 있다는 형님들도 저렇게 혼이 나네요.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상강. 정신이 더 바짝 드는 신입생들. 앞으로 일주일을 어찌 버텨야 할까요? 이상 맞습니다. 일어서. 잠시 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체조까지 했더니 아침부터 때 아닌 허기가 지는데. 발을 정! 발을 정! 앉을 좌! 앉을 좌! 정좌! 정좌! 바르게 앉자! 바르게 앉자! 밥 먹을 때 감사를 드려야 돼. 그냥 음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너희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느님이 비바람을 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곡식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짓은 거예요. 씨앗 뿌려서 거름 줘서 땀을 내서 다 해서 가꾼 거예요. 큰 훈장님 긴 설교가 겨우 끝이 나는데 이쪽에 병우.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시래기 좋아해? 김 싸서 병우 김 싸서 먹어. 밥 안 먹으면 안 돼. 어제 안 먹었는데 지금 혼자서 먹어봐. 알겠지? 응. 다른 형들은 배고파 허겁지겁 하는데 막내 병우 넘어가질 않습니다. 달래도 달래도 그저 눈물뿐입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이제 하룻밤 저녁 잘 때, 어제 저녁에 잘 때 아이들이 많이 이제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이제 어제 자고 이제 오늘 자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이제 서서 이제 가라앉기는 한데 많이 보고 싶죠. 이거 장애 굉장히 좋은 거거든. 아우 착해라. 엄청 착하던데 어저께 막 뭐 도와준다 하고. 구원투수로 나서신 할머니. 국 맛있지? 응. 한 번만 더. 그래야 정이 있는 거야. 울고 싶으면 크게 울어. 그래야 폐도 좋아지고. 이따가 밥 먹고 마당에서 크게 울어. 그리고 울지 마. 알았지? 허나 갈수록 더해지는 건 두고 간 엄마 얼굴. 집 그리운 줄 알지. 부모 귀한 줄 알지. 여기까지 온 거야. 할머니 와봐줄까?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는 애들이 나중에 이제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은 엄청 재밌어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그러더라고. 씩씩하고 하고 집에 갈 때 재밌었다고. 모르겠어. 야는 이제 어쩌나가 아직 처음 겪어봤으니까. 엄마 안 되잖아. 서당이 온통 병우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함께 들어온 형님들까지 달래고 달래고. 나가서 놀자는데도 꿈쩍도 않은 병우. 오로지 집에 가고픈 생각뿐입니다. 잠시 뒤 수업 시간. 부생아신하시고 후반 글공부의 첫걸음은 사자소화. 효행편 맨 첫 구절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데. 자, 아버지가 난 사람 손 들어봐. 아버지가 난 사람 없어? 너? 네. 어머니가 난 사람 손 들어봐. 다 어머니가 났어? 빵점. 내 손은 그렇게 들어야 근데 전부 다 빵점이요. 아버지가 났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뱃속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영양분을 섭취하고 갔어. 그래서 골격은 아버지를 닮아. 전부가 아버지 닮는 거예요. 이제 살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닮으면 닮아. 근데 원래 뼈대는 집안이라 아버지 뼈대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나셨다 백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하나하나. 훈장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막내. 전. 전병을. 네. 쓰기 연습 공책입니다. 열심히 잘해. 여기 봐라. 또 나와.
이름 써주신 사자수와 공책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병우. 형님의 코치를 받아 글씨 쓰기 연습을 시작하는데 획 순서는 엉망일지언정 제법 잘 따라 그립니다. 집중에 집중, 표정이 자못 진지하네요. 효행편 첫 구절을 다 쓰고 검사를 받으러 나온 아이들. 이놈이 이렇게 비치고, 이놈 높이 올려서 찍고, 이놈 여기서 잡고 이렇게 오고, 이놈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뭐 그렇게 안 했냐? 그 간격을 맞춰야지. 낮자도 이렇게 오고, 반드시 가. 반드시 내려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딱 내려와서 이놈 더 깊게 내려와야지. 아, 대학생도 못 쓴 사람 많아요. 고등학교 대학생도 자기 이름 못 쓴 애들 많아요. 이것이 한문을 배워야 효도하는 것이 나오고 어른을 공경하고 인간의 도덕이 나와요. 영어 봐갖고는 그건 안 나와. 이 한문은 뜻글이라 뜻이 깊어요. 그래서 인재가 많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 되고 인간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돼요. 법도를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놀 시간. 준비! 시작! 두 사람이 화살을 던져 누가 더 넣었나 승부를 가리는 투호놀이. 자신의 한 발 한 발로 팀의 승패가 가려지니 점점 더 승부욕에 불이 붙습니다. 한편 이쪽에선 며느리 진선 씨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자에 설탕을 넣고 은근히 녹입니다. 어른들이야 뭔지 금세 알겠지만 아이들은 그저 궁금할 뿐. 달고나. 선생님 하트 모양 만들어서 해양 문장님 드려야지. 뭉근히 녹인 설탕에 소다를 살짝 집어넣고 열심히 젓습니다. 이제 요령껏 모양을 찍어내면 되는데 달고나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병우가 쌉싸름하면서도 희한하게 달콤한 맛입니다. 그래 이런 게 한 번씩 날라와야지 입증 되면. 하트 모양인데. 어떻게 먹지 아까. 그러니까. 언제나 알콩달콩한 셋째 훈장님 부부. 맛있지요. 아내와도 사랑의 달고나를 나누는데. 그러네 역시 사랑을 쓰는가 보구나. 널뛰기의 두 고수 형제 훈장님들. 달고나를 든 병훈의 형제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날 밤.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오늘은 형창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한 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조촐한 파티 중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되는 거야. 그래서 영환이 형아랑 큰 재훈이 형아랑 같이 연산초등학교 가서 열심히 이제 네가 재밌는 거 배우고 더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는 거다. 축하해. 미젓하네. 어느덧 초등학생의 학부모 아버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제 한복도 입고 머리도 기르고 그렇게 해봐. 아버지 말 들어가지고 해볼 건 없어. 그렇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또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남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를 안 해. 그러니까 빨리 한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머리를 빨리 길러. 머리를 길러야 떳떳해. 어떤 손님이 왔을 때도 그런 말을 다 질문해. 왜 셋째는 안 하냐고. 그럴 때 내 말이 그냥 답변하기가 거북해. 그런 누나도 있고 저런 누나도 있고 그냥 그렇다면 그 규율이 안 섰다고 그런 말을 듣게 돼. 스무 살 무렵 댕기 머리를 자른 뒤 쭉 이 스타일을 고수해 오신 셋째 훈장님입니다. 해암도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 뜻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해암도
마음에 담아보고 해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제 뒤에 저는 천천히 생각해보고서. 자꾸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은데 자꾸 늦어지니까 저는 안타깝지. 나중에 과연 아버지 말씀 옳다 할 때가 나와. 그런 게 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걸리죠. 다 따라오는데 한자 그러고 있으니 그 자식 그 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 절대로 내버려 두지. 때마다 이런 일로 한 번씩 무거워지는 집안 분위기. 아버지 말씀이 길어지십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부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보는 아내 진선 씨입니다.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것도 고민하고. 근데 뭘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뭐 시기를 잡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근데 이제 뭐랄까 지금 당신은 그만 얘기한 대로 내 입장에 서야지. 불편한 것에 조금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는 한번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게 더 커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장이 사람의 행동을 또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렵네. 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복장도 그렇고 어려워. 그러니까 시기를 잡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잡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좀 거추장스러운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서당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촐하고 활달한 걸 좋아해요. 활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격식을 따지게 되고 거추장스러워야 되니까. 아버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또 남편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다려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실. 30 후반. 신세대 훈장님께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할머니가 오토바이 타다니 짱이군. 그냥 이건 넘겨가자. 이 공간에 있죠, 여기 공간. 아니, 여기 공간에. 이 모든 공... 잠깐만. 여기 공간에 있는 거 아니야? 어느새 노느라 집 생각을 잊어버린 병우. 동갑내기 효리미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영화 보는 게 재밌나 봐. 그런 거야? 네. 여기 엄청 재밌죠.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하신 도련님. 그렇게 병우의 밤이 새근새근 깊어갑니다. 계룡산 서당도 고운이 잠들고 있네요.